Hi guys, yesterday I dropped my phone and it cracked. Oh, although the cracks themselves were small, some of the cracks had turned the screen into glass dust. So I tried to use a liquid bandage to fix the screen. It worked well today, but I think it's temporary. It's probably only possible when you have a small crack in the glass. You can try it too if you want, but if any problems occur, don't blame me. Thank you, bye! 여러분, 제가 한 가지 알려드릴 게 있어서 핸드폰을 켰는데요. 가게에서 일하다 보면 아주 미세하게 다칠 때가 많아요. 물을 항상 쓰다 보니까 밴디지를 붙여도 자꾸 떨어지고 또 밴디지에 물이 들어가니까 일하는데 되게 불편하거든요. 그럴 때 사용하는 게 이 리퀴드 밴디지예요. 보시면 네, 제가 시범을 보여드릴게요. 이 리퀴드 밴디지를 열면 이렇게 붓으로 되어 있어서 바를 수 있게 되어 있어요.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다쳤을 때 미세한 왜나요? 예, 미세한 컷 당했을 때 자꾸 밴디지를 붙여도 아 따가워 따닥따닥 이게 조금 따가워요. 밴디지를 붙여도 자꾸 물이 들어가고 하니까 떨어지게 되고 계속 교체하면서 일하기가 어렵거든요. 그래서 그럴 때 이렇게 리퀴드 밴디지를 바릅니다. 그럼 이게 보호막을 형성을 해서 방수가 되거든요. 근데 이게 오래 가진 않아요. 하루 정도 이제 손을 안 쓰면 물론 한 이틀 정도 가겠지만 계속 물을 쓰고 일을 하다 보니까 집에 저녁 때 가면 또 이게 이제 없어지긴 하지만 그동안 이게 딱 보호가 돼서 물이 안 들어가서 상처가 더 진행이 되지 않거든요. 근데 제가 사실 이거를 설명드리려고 했던 건 아니고요. 이거 리퀴드 밴디지를 이용해서 제가 핸드폰 액정 깨진 거를 임시 방편으로 칠을 해보려고 그래요. 네, 핸드폰 깨진 거 보이시죠? 제가 미리 이렇게 칠을 해봤어요. 약간 이렇게 보니까 또 덕지덕지 지저분하네요. 사실 굉장히 미세한 금이라 살짝 칠을 한 거거든요. 예, 그래서 몇 군데 해보니까 괜찮아서 제가 전체를 다 칠해버렸어요. 이렇게 해서 제가 당분간 써보고 그 어느 정도 괜찮은지 말씀을 다시 드리도록 할게요. 일단 따라하지 마시고요. 제 경과를 보고 한번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때 사용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. 오늘은 액상 밴디지로 깨진 핸드폰 화면을 임시로 고치는 방법을 설명드렸습니다. 네, 그래서 제가 어제 칠을 했고요. 이렇게 보이시죠? 칠한 게. 오늘 하루 종일 했는데 작동이 다 잘 돼요. 그래서 아무 문제 없이 쓰고 있습니다. 이 밴디지가 영구적인 건 아니고 또 자꾸 쓰다 보면 닳아서 없어질 거예요. 그래서 잠깐 며칠 동안 쓰는 건 괜찮을 것 같아요. 제가 써보면서 혹시 또 문제가 생기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. 임시 방편으로 액상 밴디지를 칠해서 깨진 폰을 쓰는 거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